375쪽 15장이에요. 자위자산하사대 유군자지도사언이님 기행기야공하며 기사상야경하며 기양미냐해하며 기사미냐의니라. 자산은 정태부 공손교람, 공은 겸손야오, 경은 근각야오, 해는 에리야라. 삼일의는 여피도 유장하고 상하유복하며 전유봉혁하고 여정유지류라. 오시왈수기사이책지자는 기소선제다야니 창문중의 불인제삼이요 부지제삼이시야람. 수기사이칭지자는 유유소비지야니 자산이 유군자지도사언이시야람. 금혹이일언으로 개일인하고 일사로 개일시하니 개피야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칭찬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죠. 야, 저 사람은 세 가지를 잘한다. 아, 저 사람은 참다 좋은데 세 가지만 부족해. 그죠? 그렇게 칭찬하는 말의 의미를 잘 오늘 이해하시면 돼요. 자위자산하사대. 공자께서 여기 위자는 말할 위자지만 사실은 자산이라는 사람을 평가하되 그런 말이에요. 그죠? 공자께서 자산을 평론하여 말하기를, 평가하여 말하기를, 유 군자지도 사원이, 그 자산이라는 사람한테는 군자의 도가 네 가지가 있다 이거야. 자산한테 배울 점이 네 가지가 있다, 아니면 자산은 뛰어난 점이 네 가지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첫째는 뭐냐 하면 기행기야 공하며, 그 자기 자신을 행할 때 자기는 사실 자신의 그 행실에 있어서 스스로 처할 때는 공손하고, 기사상야 경하며 그가 윗사람을 섬길 때는 공경하며, 기양민야 해하며 그가 백성들을 이렇게 기를 때, 즉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가 다스리고 정치할 때죠. 그때는 해, 은혜로우며, 기삼인자 의니라. 그가 사람을 부릴 때는 의롭게 부렸다, 마땅하게 부렸다 이거야. 그럼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할때 공손하고, 윗사람 섬길 때 공경하고, 또 백성들을 다스릴 때 은혜롭게 하고, 부릴 때는 또 이롭게 하고, 빠진 게 뭐지요? 이 공자께서 그분을 평론한 거잖아요. 네 가지가 좋대. 근데 빠진 게 뭘까요? 그게 이제 숙제예요. 실제로 풀어야 되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처위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군자재라 약인이요. 그죠? 그런 말 있잖아요. 군자답구나, 이 사람이요. 그랬잖아. 그지요? 근데 여기 자산한테는 군자의 토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 그럼 어떤 사람 칭찬이 더 큰가요? 저 위에 말한 군자재라 약인이요. 그게 큰가요? 이게 큰가요? 그거를 이제 오늘, 잘 한번 짚어보시는 거예요. 자산은 정대부 공손교요. 이게 맹자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산이. 맹자를 그 자산 나온 데가 읽어보시고 여기 보시면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의가 있구나는 게 보여 이제. 자산은 정나라 대부, 지금 말하면 정나라 장관이었던 공손교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공은 자기 행기야 공이랬는데 공은 겸손하게 늘 자신이 겸손하게 처신을 했어. 사람을 대할 때 자기 자신을 늘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가졌다 이거예요. 기사상자의 경이랬으니까 공경할 경자는 삼가할 근 삼가할 각늘 조심스럽게 대했어. 해자는 애리요, 애리. 백성들을 대할 때, 백성을 기를 때는 애리를 했어. 애리가 뭐죠? 백성을 아끼고 이득이 되게끔 해줬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이렇게 해줬다, 도와줬다. 이게 통치자로서 아주 인정받을 만 하잖아요. 사민의는 백성을 부릴 때 의롭게 했다는 것은 이게 사람들한테 법도를 정확하게 짚어줬어. 그래서 도는 도. 이게 중국 저 상황을 조금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영토가 작고 농경지랑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은 지난번에도 말씀 여러 차례 드렸지만 끝도 없이 펼쳐진 평야거든. 거기 농사철 돼야 거기를 가거든, 그죠? 겨울철에 농사질 때는 도시에서 같이 살아. 농사질 때는 그 농토에서 너무 멀리 떨어졌으니까 거기서 의지할 수 있도록 집을 져준 거야, 이게, 이제. 그럴 때, 도, 비. 도는 도, 비는 저 시골. 농토 있는데, 유장. 유장이라 할땐 장이 이게 이제 법도장자인데, 도시와 지방에 따라서 법도의 차이를 줬어. 그러니까 도시 생활할 때는 이렇게, 거기 생활할 때는 그렇게, 이렇게 법을 마련해 줬어. 그게 도비유장이에요. 상하유복하는, 또 관리자도 윗사람 아랫사람이 복장이 달라, 다르게. 멀리서 봐도, 저분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될 분인가, 이렇게 알게끔. 질서가 잡히게 되잖아요. 또 전유봉혁, 토지에는 또 이게 봉혁이 있어. 도랑도 내주고 길 다닐 수 있게 농로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줬다 이거야. 토지 계획을 해줬어. 또 여정 요지요. 여정이라는 것은 이게 정전제도 예전에 설명을 드렸지요. 그럴 때이 우물정자에서 이네 구퉁이 여기 이렇게 잘라서 두집 이쪽 잘라서 두집 이렇게 잘라서 두집 이렇게 여덟 집이 살수 있도록 움막을 쉴수 있도록 해줬어. 그게 여정이야. 근데 거기에도 또 같이 이렇게 상호 같이 협조해서 도둑도 방비하고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준 것이 여정 유지도야. 이걸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상하에 따라서 복장도 다르고, 토지에다가 두둑도 만들어주고, 도랑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사는 집과 마을에는 다섯 가호씩 서로 조를 만들어요. 5호 담당제처럼 북한에. 그렇게 해서 그 음란하고 방탄한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 행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지금 나쁜 짓 못하게 해준 것이
여정 유질이에요. 그렇게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OC줄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칭찬하는 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수기사이 책지자는 기소선제 다야니. 이 숫자 상성 하동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무슨 숫자일까 이럴 때는? 이 숫자도 만만치 않은 글자잖아요. 첫째는 수학할 때 수, 수리 숫자 수. 그다음에 이게 운수 수. 여기서처럼 수라는 건 셀 숫자예요, 셀 수. 낱낱이 하나하나 헤아릴 수, 셀 숫자예요. 그러니까 수 기사의 책지자는 그 일을 세어가면서 책지, 꾸짖은 것은, 그죠? 기소선자 다야니. 또 요거, 요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한 것은 그 나머지는 다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소선자 다야니. 그 선한 바가 많은 것이니. 수기사의 책지자는 선한 것이 많은 거고, 그죠? 수기사의 칭지자는 부족한 것이 많은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은 것 뿐이에요, 밑에는. 장문 중이 어질지 못한 것이 세 가지가 있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로 집어서 말한 것이 유교고요. 그 세 가지라는 건 뭐 잘 나와 있긴 한데요. 이 어질지 못한 장문중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장문중은 장문중이라는 사람이 어질지 못한 것이 세 가지 있다고 나왔는데 거기 보면 그 춘추 좌전에 있는 얘기라 좀 어렵긴 해요. 이 사람이 그 하전금 거기 주석에 나와 있는 잠깐 보시면 전금이라는 사람은 맹자에 나와 있는 유하해라는 사람이거든. 유하해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장문 중에 그 현명함을 알고도 그 낮은 지위에 있도록 높은 고관대자 같이 나라를 잘 할 수 있도록 천거하지 않은 것, 그것이 어질지 못한 것. 두 번째는 폐육관인데 이 여섯 육관을 폐지했다는 것으로서 색관과 양관으로서 무슨 여섯 관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함부로 출입을 이렇게 출입왕래를 금했던 것이었는데 그걸 폐지해버렸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도의 기강을 무너뜨린 그런 예가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첩직포라고 거기 나와 있는데요. 잠시 보시면 이게 포라는 게 부들 자리야. 근데 이게 고관대작이면은 고관대작은 녹봉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자기 첩들로 하여금 그 부들 일반 사람들이 부들을 짜는 게 돈이 되니까 그걸 시킨 거야. 그죠? 그래서 백성들하고 이권 다툼을 한 그런 것이 이제 어질지 못한 예가 된다 이거야. 그런가 하면 장문중이 바로 뒤에 나오긴 하는데 또 지혜롭지 못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 첫째는 허기, 작허기. 이게 예전에 거북점을 소중히 여겼거든요. 근데 그 거북이라는 게 사실은 살아있는 거북이 아니라 거북 껍질이거든, 등뼈. 그거를 복원해주는 곳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복원하는데 집을 졌어. 너무 호화판으로 집을 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집을 진 게 아니라 사실은 영험함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근사하게 집을 진 거야. 지금 왜 저런 시골에 가도 왜 상여집 있잖아요. 상여집도 가보면 왜 근사하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또 상여도 사실은 그림만 그렇게 화려하게 그렸을 뿐이 사실은 별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 두의 거야. 그래서 점칠 때 쓰는 거북이를 보관하던 집이 집을 화려하게 장식한 것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점치는 걸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한테 잘하는 것이 우선인데 관리자로서. 두 번째는 이게
그 임금이 이제 노나라 희공인데 희공이 그 역적인 그 하보 불기라는 사람한테 재앙을 지내는 일을 방치한 거야.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건데. 세 번째는 사원거라 해서 이게 원거라는 이게 바다에 있는 이름 모를 새인데 그 새한테 제사를 지낸 거야, 이게. 이거 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신에게 모독하는 짓을 했다 이거야. 그게 결국에는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잔춘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더 자세히 보셔요. 수기사의 칭지자는 그 일을 헤아리면서 칭찬하는 것은, 그죠? 너 요건 참 잘했다. 그죠? 그럴 때는 나머지는 좀 유유소미지. 오히려 미지한 바가, 즉 지극히 못한 바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니, 자산이 유 군자지도 사원이시하라. 이 자산이 군자의 도가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한 것이 네 가지만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부족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이제 숙제가 그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자기 자신을 할 때는 공손하고 겸손했고, 윗사람을 섬길 때는 또 조심했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 백성들로 하여금 다잘 살게 해줬고, 또 기강도 잘 세워줬어. 이 사람도 대부니까 지금 말하면 장관인데. 그런데 왜 그게 훌륭한 점이고 네 가지 뿐이라겠을까? 부족한 건 뭐지요, 이제? 부모님 케어를 안 했나요? 네, 그건 좀 따져보시고, 이거 마무리 짓고요. 금혹,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일인하고, 한마디 말로써 그한 사람 전체를 덮어. 수윤, 그 사람은 멋져. 뭘로? 머릿결이 멋져. 그 머릿결 하나 예쁘다는 걸 전체를 예쁘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 일로, 그죠? 또, 한 가지 일로 이렇게 일시하니. 전체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것은 잘못이다, 이거야. 사람을 칭찬하거나 그럴 때는 정확하게 칭찬하라. 이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 칭찬할 때, 오늘은 참, 뭐죠? 이게 예쁘네요. 브라우치가 넥타이가 뭐 예쁘네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